역시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음악이 되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네. 모두가 다시 한번 박수를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포크싱어상 발표하실 상은 ETN 대표님이신 변차섭 대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상은 받았는데 상을 시상으로 나왔습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포크싱어상 남자 부문 김장수, 여자 부문 신계행 축하드립니다. 네, 김장수, 신계행. 네, 김장수님께서 좀 전에 나와서 대리시상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김장수님. 너무나도 유명한 저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셔서 현재까지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으시면서 활동 네. 중이시고요. 최근에는 광안리의 밤으로 사랑받고 계십니다. 그때 다 국민이 바다에 다 누웠었어요 정말로. 네. 네. 신계행님 네. 가을하면 떠오르는 목소리죠. 그러나 사계절 내내 감동을 주는 목소리 가을사랑의 신계행님이셨습니다. 네, 신계행 씨 지금도 그 마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함께 기념 촬영하고 여러분, 네, 이 포크싱어상 수상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네. 분이 먼저 수상 소감 말씀하실까요?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씨 먼저 가시죠. 네. 예. 김장수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어깨에 좀 무겁습니다. 신인 때는 상을 많이 받아서 상이라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요즘은 상보다 임명장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한 30년 만에 큰 상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한 8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신기행 씨. 아, 무엇보다도 이 상을 두 번이나 받게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께 통기타 음악으로 정말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안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항상 열심히 좋은 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상 받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노래, 그 음성 거의 뭐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죠.